숙종이 친구들 골판지, 셀로판지, 휴지심, 끈, 양면 테이프, 글루건, 가위 준비해요. 휴지심 두 개를 이용해 망원경을 만들어 볼게요. 영상 속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미리 붙여서 제공해주면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붙인 양면 테이프의 비닐을 제거하고 셀로판지 조각을 휴지심 한쪽을 감싸듯이 붙여줄게요. 여기가 망원경의 렌즈가 될 거예요. 휴지심 두 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요. 처음과 같이 렌즈를 붙인 휴지심에 끝부분에 다시 양면 테이프를 한 번 넣어 붙여줄게요. 휴지심 위로 감쌀 색 골판지와 조금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두 개의 휴지심에 색을 입혀 볼게요. 휴지심을 감쌀 길이의 색 골판지를 준비해요. 양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준비해요.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붙이기 위해서예요. 양면 테이프에 비닐을 벗겨낸 뒤에 휴지심에 골판지를 감싸듯이 붙여주세요. 휴지심 두 개 모두 골판지를 붙여주세요. 렌즈와 눈이 닿는 부분에 띠 골판지를 감아 장식해 줄게요. 띠 골판지의 뒷면에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아이들이 쉽게 붙일 수 있어요. 두 개의 만들어준 휴지심을 연결해 줄게요.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글루를 쏘아서 두 개를 연결해요. 셀로판지를 붙인 반대쪽에 눈이 닿는 부분에 스트랩을 달아줄게요. 휴지심의 양쪽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뚫어준 구멍에 끈을 넣어 묶어서 고정시켜 줄게요. 그러면 망원경 완성! 숙종이 TV